이 총회장이 착용한 시계는 당시 청와대가 공개한 시계와는 조금 다른 금색이었다. 지난달 19일 중고나라에 올라온 같은 제품은 49만원에 거래됐다. 판매자는 금도금이며 국회 제작 의원용 새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대선 때 문재인 광고한 곳인데 재앙이가 시계 차고 나오면 살려준다고 했나 보구만. 평상시에는 다른 시계 차던데. 이게 바로 공산당식 선동질이다. 역시 빨갱이들의 프레임 공작, 선동질은 그동안 광우병, 세월병, 촛불 선동 많이 당했는데 속지 맙시다. 이 추운 날에 구십 먹은 노인네 협박했냐? 반팔 입고 맞지도 않는 시계 차고 쇼하게. 이래서 내가 민주당을 싫어해.